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TV의 김창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난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시험 문제 무지하게 출제가 잘 되거든요. 특히 난징의 도읍지를 두고 건국 됐었던 이런 국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난징, 이 난징의 옛 지명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건강 난징,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다섯 개의 나라를 지금부터 정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다라면 여기 있는 동진. 송제, 양진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싸잡아서 뭐라고 합니까? 남조라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조는 남쪽에 있는 왕조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의 남쪽에 있는 왕조들 동진, 송제, 양진을 말하는데 이 동진이 건국될 당시에 수도가 어디였었던 거냐면 바로 난징. 그 당시에 건강입니다. 동진이 건강에 도읍지를 줬다. 건강에 건국되었다 이럽시다. 건강을 뭐라 불렀다고요? 여기 있는 난징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때 황제가 누구냐면 원제입니다. 원제. 흉노의 침략, 그러니까 오호의 침략이 있는데 그 오호 중에 흉노도 이제 포함되잖아요. 그 흉노를 비롯한 다섯 개의 오랑캐의 침략으로 진이 결국은 망하거든요. 당시에 수도였었던 로양을 빼앗기고 조카가 탈출해서 장안으로 갔어요. 근데 장안도 결국은 뺏기게 됐고 요번에 또다시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온 거예요? 건강으로 온 거죠. 그 건강에 와서 동진을 건국하게 됐었던 겁니다. 동진 이후에 이제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쭉 발전되는데 이들이 수도를 바꾸진 않아요. 이들은 계속 수도가 건강입니다. 난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첫 번째 동진이 수도를 어디에 뒀었구나? 여기 있는 난징에 뒀었구나.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간다라면 명나라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명나라가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반원 사상의 중심지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나라가 다시요. 원나라가 어떤 정책을 취했습니까? 몽고인 제일주의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몽고인 제일주의 정책 여기에서 누구를 탄압했냐면 강남 지방을 특히 탄압했어요. 그럼 강남 지방을 차별했다. 즉 1신부는 몽고인이고, 2신부는 생목인이고, 3신부는 화북 지방에 살고 있던 한인들, 그다음에 4신부는 강남 지방에 살고 있던 한족들. 그래 결국은 강남 지방의 한인들이 가장 차별을 받았거든요. 같은 한족이라 하더라도 화북에 살고 있느냐, 강남에 살고 있느냐, 거기에 또 차별이 있는 거야. 그래 결국은 이 강남 지방이 뭐 사상의 중심지가 돼 버리냐면 반원 사상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강남 지방은 워낙에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반원 사상의 중심지가 됐고 결국은 원나라에 저항하는 홍건적의 난이 벌어지는데 그 홍건적의 난에 가담했었던 농민 출신의 주원장, 그 주원장이 어디에다가 도읍지를 두고 여기 있는 난징에 도읍지를 두고 명나라가 이렇게 건국이 됐었던 거죠. 왜 중요하다고요? 중국에요. 모든 역대 왕조들은 건국되고 물론 나중에 수도를 옮길 수는 있긴 하지만 건국될 당시에는 화북 지방의 수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었던, 그러니까 명나라 이전의 모든 왕조도 마찬가지고, 명나라 이후에 청나라도 마찬가지고, 중심지가 화북에 주로 있거든요. 화북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명나라만 유일하게 어디에서 건국됐다? 강남에서 건국이 됐다는 거. 강남에서 건국됐다는 거. 왕도들 중에. 그래서 주원장 때는 이제 난징에 도읍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15세기 초반에 영락제. 그 영락제라는 황제가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화북으로 옮기게 돼요. 다시 베이징으로 가죠. 그 베이징으로 갔었을 때 자금성을 축적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1421년 요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15세기 초반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쨌든 건국될 당시에는 난징이었고 여기 있는 15세기 초반에 베이징으로 옮겨가서 그 뒤에는 쭉 베이징인데 그럼 자금성이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15세기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원나라 때도 수도를 베이징에 뒀잖아요. 대도라 불렀는데 원나라 때는 자금성이 보이면 안 되죠. 자금성은 명나라 때 만들어진 겁니다. 정확하게는 15세기라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시험 문제에서는 명나라에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냐면 홍무제와 영락제를 주로 많이 비교하는데 홍무제와 영락제 이 홍무제가 주원장이거든요. 그러면 수도가 여전히 어디다? 난징이고요. 여기 있는 영락제부터는 수도가 베이징이라는 거. 그러니까 두 명의 황제의 업적을 비교할 때 수도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명나라 두 번째. 지금 우리 뭘 보고 있는 거냐면 난징의 도읍지를 두고 건국된 나라들을 보는 건데 세 번째 봐야 될게 지금 보이는 태평천국입니다. 이 태평천국 같은 경우는 홍수전이 청나라에 저항하면서 만든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평천국이란 나라를 실제 건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평천국이란 나라를 건설하고 나름대로 여기 있는 세력이 이제 확장돼 가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뭡니까? 그 신사층들 이홍장과 진국법 그다음에
상승군이라 불려지는 외국 군대의 연합에 의해서 자 진압이 되긴 하는데, 진압되기 전까지 어쨌든 뭐 10년 넘게 이렇게 쭉 발전이 됐네요. 그때 중심지가 어디였었다는 거, 난징이었었다는 거 여러분들 자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태평천국에서 중요하게 또 봐야 될게 뭐냐면요, 1차 아편 전쟁, 자 그리고 2차 아편 전쟁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서 태평천국이라는 게 건설된 거고, 나중에 진압이 된 시점, 이게 진압된 시점은 2차 아편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뭐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양모운동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양모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 이게 이제, 자, 뭐될 거야?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태평천국은 1차 아편 전쟁과 2차 아편 전쟁 사이에서 시작이 되었다. 시작되었다. 진압된 시점은 2차 아편 전쟁이 끝나고 양모운동이라는 걸막 진행하는, 자, 그 초반. 1864년도에 자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시점 여러분들 이렇게 구간 한 번만 나눠놓으시고요. 태평천국이 있었다. 세 번째 나라는 누가 보이냐면 여기 있는 중화민국. 이 중화민국 같은 경우는 자 무슨 혁명? 그렇죠. 바로 신해혁명. 그래서 신해혁명이 다시 가면 자 신해혁명이 자 1911년 10월이거든요. 10월 이때인데 요 신해혁명 과정에서 1912년도 1월 달에 중화민국을 만든 거예요. 그 중화민국을 만들어 놓고 임시 대총통으로 누구를 추대하냐면 순원을 추대하거든요. 그래서 순원이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고 결국은 중화민국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물론 나중에 실질적 총통의 자리를 누구한테 넘겨요? 위안스카이한테 넘깁니다. 또 하나 조심할 건 위안스키는 자 위안스키는 아 위안스카이는 임시 대총통이 되었다가 정식 총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 대총통은 순원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안스카이도 임시 대총통이었다가 자 슬쩍 총통이 되는 건데, 그때 위안스카이는 베이징에서 대총통이 됩니다. 베이징에서. 순호는 난징이고요. 됐습니까? 자, 순호는 난징에서 임시 대총통, 위안스카이는 나중에 베이징에서. 아무튼, 그러면 그 중화민국의 수도가 어디였었다? 여기 있는 난징이었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라가 바로 중화민국. 여기 다 기출입니다. 전부 다 기출. 다섯 번째 간다라면, 자, 국민당 정부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국민당 정부 장제스가 만든 거거든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지금 순원이 좀 아까 이제 임시 대총통이었었다. 실질적 총통의 자리를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여기 있는 위안스카이한테 넘겼고, 위안스카이가 죽으면서 군벌 시대가 됐잖아요. 그 군벌을 타도하려고, 순원이 광동성, 광저우에다가, 광저우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광동정보라는 거를 만들었었어요. 광동정보를 수립했는데, 자, 요게 1917년이고요. 이 자체는 처음에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 광동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순원이 나중에, 자, 몇차 국공합작? 1차 국공합작을 성공시켰어요. 그런데 순원은 국공합작을 성사시켜 놓고 국민혁명군을 양성하다가 결국은 25년도에 죽죠. 그럼 25년도에 죽으면서 장제스가 자 집권하게 됐고, 이 장제스가 자 26년부터 1926년부터 다시요 1926년부터 북벌을 시작하는데, 그 북벌하는 와중에 자 장제스가 난징에다가 국민당 정부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당 정부는 순원에 여기에 있었던 자 무슨 정부? 자 순원이 만들었었던 이 광동 정부를 계승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교과서에서는 광동 정부를 아예 안 물어보거든요. 광동 정부를 아예 안 물어보는데 이거는 물어봐요. 뭐냐면 북벌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북벌이 시작된 곳은 어디이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광동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저우에 있습니까? 그러면 북벌이 시작된 동네, 그 시작된 동네는 어디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광저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 체크하시고, 광동 정부 자체 묻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계승 발전시켰다고 할수 있는 정부가 국민 정부인데, 자 줄여서 국민당 정부라고도 하고 줄여서 국민 정부라고도 합니다. 그 수도가 난징이었었다는 거. 장제스가 건국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 다섯 개. 지금 이야기하고 다섯 개. 요게 자 시험 문제. 자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기출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추가한다면, 장제스가요, 나중에 중일전쟁이라는 게 발발이 됐을 때, 자, 중일전쟁이 발발이 되었다. 자, 중일전쟁은 언제 발발되냐면, 1937년 7월 7일날 발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7월달에 이렇게 발발이 되고, 9월달에, 다시 9월달에 몇차 국공합작을 할 거냐면, 2차 국공합작을 해요. 2차 국공합작을 해서 저항을 할 건데, 이게 9월입니다. 37년 9월. 그런데 12월달.
12월 달에 어디를 뺏기냐면 난징을 뺏겨요. 와, 난징을 점령당합니다. 그러니까 장제스의 국민정부의 수도가 난징이었었는데 그 난징을 일본에게 자몇 년도에 지금 뺏긴다고요? 자 여기에 있는 12월에 뺏깁니다. 그럼 이때부터 자 국민당 정부는 어디로 피난을 떠나게 되냐면 여기 있는 충칭이라는 곳으로 자 피난을 떠날 거고 일본은 그러면은 이제 난징을 점령한 상태에서 국민당 정부의 자녀 병력들 자녀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난징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게 일반 민간인들까지 대대적인 자 학살 수십만 명을 학살하는데 이를 우리는 난징 대학살 이렇게 이제 자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난징 대학살은 37년 12월부터 38년 초반까지 쭉 이어졌었던 자 그런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고 장제스는 어디로 피난을 떠났다고요? 자 중일전쟁 이후에 여기 있는 충칭으로 자 피난을 떠났다. 그래서 충칭으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이 충칭으로 얘들이 이동 아니야 이동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한국사에서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 정부도 32년부터 이미 떠돌아다니고 있었잖아요. 윤봉길의 의거 이후부터 상하이에서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37년도 자, 여기 있는 12월 달에 중국 국민당 정부가 난징을 뺏기고 충칭으로 갔어요. 그래서 국민당 정부를 따라서 여기 있는 임시 정부도 결국은 충칭에 가서 국민당 정부와 함께 연대 활동을 자, 펼치게 됐었던 겁니다. 아무튼 자, 현 문제에 실제 다 기출되었었다라고 할수 있는 난징에 자, 어디요? 난징에 도읍지를 뒀었던 다섯 개의 나라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현 문제 출제 무지하게 잘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다섯 개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뭐 있었죠? 동진, 송제, 양진 해서 우리 동진을 포함한 남조들.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명나라 태평천국, 자, 그리고 중화민국, 신해혁명 이후의 중화민국, 자, 그리고 장제스가 북벌 와중에 만든 국민당 정부. 자, 하나 더팁 들어가면, 이거는 세계사는 안 나오고요. 동사에서 나오는데, 자, 팁 어떤 게 있냐면, 양무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양무운동이라는 게 중국 여러 곳에서 전개가 됩니다. 자, 베이징에서도 하고, 텐진에서도 하고, 여러 곳에서 해요. 자, 난징에서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난징에서 했었을 때, 자, 금능기지국, 막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거기가 난징이거든요. 근데 여기 갑자기 영선사를 왜 써놨냐면, 요 영선사가 김윤식을 단장으로 해서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벤치마킹하러 갔었던 건데, 자, 얘가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요걸 시험 문제에서 물어봐요. 어디로 갔냐면, 얘들은 텐진으로 갑니다. 자, 텐진으로 가서, 텐진에러 가서, 텐진에서 양무운동을, 자, 뭐 했다? 벤치마킹 했다? 자, 공부했다? 모방하다? 자, 원래 몇 년을 목표로 갔습니까? 2년을 목표로 갔죠. 근데 국가가 돈이 없어서 1년 만에 조기 귀환을 시킵니다. 와서 뭘 만들었어요? 기기창을 만들었죠. 자, 아무튼 영선사는 난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징에서 자, 처음에 세계사에서는 이제 금능기지국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무운동은 서양의 무기기술, 과학기술을 수용하는 운동인데 청나라에서 있었던 대략 한 30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나라 여러 곳의 자, 도시에서 양무운동 자, 무기 공장이 만들어져요. 그거를 벤치마킹하러 갔었던 영선사라는 사절단이 있었는데 그 영선사가 방문해서 학습을 1년 동안 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텐진이라고요. 난징이 아니라. 됐죠?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이걸 팁으로 하나 더 추가해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다 기출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 다섯 개 국가를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